진정한 자유는 적절한 제약과 적절한 제한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다.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절제할 거고 무엇을 제약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자유다.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도 그렇고 결혼 생활 그다음에 출산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들을 수 있겠고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저 꼰대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게 자꾸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거는 엄청난 악이에요. 악. 결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자꾸 선택의 문제로 가는 것도 악이에요. 성경을 기준으로 다 따지면은. 출산을 해도 된다, 안 해도 된다, 자꾸 이걸 선택으로 가는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치면은 악이에요. 공동체 생활을 하면 이게 유익해요. 그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. 이걸 제가 장사천재 백사장, 그거를 보면서 내가 거기서, 아, 저거 내가 나중에 교회에 왜 다녀야 하냐고 물으면 저 얘기 해야 되겠다 한 게 뭐냐면, 장사를 하는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아침마다 오픈런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갖고 거기 나온 그 소녀시대 권유리 씨가 자기가 옛날 콘서트장에서 했던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문 앞에 딱 나가가지고 안내봉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 딱 구해와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를 바닥에 이렇게 딱 라인을 만든 거야.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여기로 입장.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꼬불꼬불. 그러면서 줄을 딱 서기 시작하는 거지. 번호표 없이도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. 내가 저걸 보면서 뭐냐면 저게 기독교 진리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건 그냥 땅이잖아. 사람들이 왔을 땐 여기서 막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막 그러고 막 이상하게 서 있고 그랬단 말이야. 근데 테이프 하나 그려놨을 뿐인데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문제가 안 생겼어요. 그냥 땅이었어.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기 전까지는. 근데 이걸 붙이는 순간 여기가 질서가 됐고 룰이 됐단 말이에요. 땅은 똑같아요. 아스팔트였던 것 같아. 뭐가 의미가 있어? 바뀐 거 하나도 없어, 그 본질은. 근데 마스킹 테이프 하나를 딱 붙여놓은 순간 거기가 질서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.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조금 더 좋고 교회를 안 다니면 조금 힘들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똑같아요. 교회는 그냥 못난 사람들 모여있어. 영도하기 영이 맞아. 그냥 못난 사람들 모여있어. 똑같아. 근데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냐?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본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권유리 씨가 그 똑같은 땅에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듯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효력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지. 하나님이 마스킹 테이프 붙여놓으니까. 저 목사가 부족해? 저 전도사가 부족해? 알아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거야. 이 집단이 부족해?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할 거야 라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.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다. 권유리 씨가 마스킹 테이프로 그 땅을 딱 정해놓으니까 질서가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마스킹을 딱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줄 거고 여기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다. 이 땅이 무슨 땅이냐는 상관이 없다. 저 인간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이냐는 상관이 없다. 그럼 생각을 해봐요. 권유리 씨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. 근데 만약에 지정해놓은 거 따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와서 나 1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먹혔을까? 교회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. 마스킹 테이프를 하나님 교회를 해놨어요. 이 밖에 나가서 나는 신앙을 해볼 거야가 안 되는 이유가 교회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뭔가 조금 더 공동체에서 오는 유익이 있다. 요 정도가 아니라 마스킹 테이프를 그냥 붙여놓은 거야 하나님이. 진정한 자유는 적절한 제약과 적절한 제한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다.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내가 절제할 거고 무엇을 제약할 건지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자유다. 이 마스킹 테이프를 띌 수가 없어요.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띄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라는 루트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스타트도 할 수 없다는 거죠. 교회를 떠나서 단편적으로 뭔가 신앙적이고 뭔가 영적인 느낌이 자꾸 오는 거, 교회를 내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음에도 수련회는 가서 그때그때 이런 거 오는 거는 사실은 그건 그냥 느낌이에요. 실제는 아니에요. 왜? 그게 지속적으로 날 변화시켜주지 못했죠. 교회 생활을 하면 지속적으로 변화되거든요. 신앙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. 교회 생활은 여러분,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아닙니다. 교회 생활 없이는 사실은 신앙은 포기한다라는 게 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, 지금 우리 가난한 청년분들 듣기 힘들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, 객관적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.